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우리 미국 주식 MC스타 이양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일매일 젊어지시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사채 이양영 선생. 네. 야. 그럴 수밖에 없게 됐어요. 나올 때마다 사채니. 네. 사상 아니, 최고가 사채. 진짜 경우가 진짜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서는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양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죠. 네. 7일 연속 계속 채울 것 같잖아요. 24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8일 하면 또 세야 되잖아요. 네. 언젠가 8일 한 적이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잠깐 쉬었다가 오늘 다시 오늘 사상 지역가로 다시. 네. 그러니까 잠깐 쉴 때는 이제 아 이양영 교수가 내일 나오지. 네. 그래서 쉬었나 보죠. 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오버하는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여튼요. 나스닥이 말이죠. 사실 오늘 1초 남기고 다시 0.01 플러스가 났어요. 네. 1초 남기고? 네,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거의 마이너스 59분 59초 딱 찍을 때 플러스로 바뀌는. 그러면서 오늘 나스닥도 오늘 24번째입니다. 연초 들어서요. 네. 24번째 최고가고요. S&P 500은 무려 37번째 최고가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32번인가 최고가였을 겁니다. 기록이? 근데 올해는 그만큼 많이 달렸는데 바로 이런 것이 오늘 저도 오늘 좀 일찍 와서 다 들었는데 사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3%에서 하는 작년에 했던 그런 주시장에 대한 안정을 해서 심리를 많이 안정시켜 주는 게 큰 역할을 했고 또 하나가 경제에 대한 상식을 상당히 좀 넓혀주는 거고 특히 김프로님이 하시는 뉴스 3 있잖아요. 특히 오늘 금리 부분은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고 이런 거 약간 헷갈리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저도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제가 금융을 그렇게 심도 있게 공부한 적이 없는데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했는데 사실 오늘 그 똑같은 얘기가 거의 비슷한 얘기가 블랙락이 산 얘기가 이미 있어요. 블랙락이 사실 지난주부터 톤이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주식 조금 줄인 그런 얘기 있었죠. 딱 그런 얘기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주식을 줄인다고 뭐 그런 기술이 있겠죠.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지금 조금 낮춥니다. 지금요. 그리고 미국. 유럽을 좀 늘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장황하게 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다는 이 역할을 하면 지금 미국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경제 많이 작년 1분기, 금년 지난 1분기, 금년 2분기 아직 발표 너무 네. 많이 남았지만 상당히 많이 회복 빨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걔네들 표현하면 is peaking이란 말합니다. peaking. 그러니까 네, 피크를 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피크를 치고 있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꺾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 여러 가지 지인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연준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데다가 마침 오늘 이제 앞서 얘기해놨지만 의사결정이 나왔잖아요. 논의했지만 결국은 고용시장에 대한 것을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가 마침 지난주 금요일날이요. 금요일날 이미 다 주말 주최에서 다 보셨겠지만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소위 골드락스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평가를 많이 보셨고 그런 네. 설명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그 일시적이란 거고 너무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지금 피크를 지나고 있다는 보면 저 인플레이션 우려를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을 거가 되겠고요. 저는 여러 가지 징후를 보는데 오늘 그 지표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CNN에서요. CNN의 무디스랑 같이 Back to Normal Index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94를 갔습니다. 조금 내려야지 92.7 뭐 그러지만 최고 수준을 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은 넘질 않았지만 92, 94라는 게 있겠고요. 그중에서 가장 심벌릭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억하시죠? 우리 대표님들도. TSA라고 기억하시죠? TSA라는 거는 우리 공항에서 보안 통과하는 여객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매일매일 집계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구글에서 TSA라고 치면 그래프까지 멋있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네. 표는 계속 난다, 표. 근데 그게 사상 처음은 아니죠. 작년 이제 처음으로 2019년 대비 숫자를 넘은 것이 7월 1일 날 넘었어요. 2019년 대비. 올해 7월 7일 목요일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그 독립기념일 연휴 이게 독립기념일 연휴라고나 그 노는 타임에 대해서 네. 그래갖고 7월 1일 날 비행기 타는 그 통과 여객수가 2019년을 넘은 것이 팬덤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넘어섰어요. 7월 3, 4일에 약간 줄어들었지만 어찌됐건 막 날짜가 달라서 그랬던 것 같고 7월 1일과 7월 2일이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아직 섹터별로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있겠으나 상당히 이런 걸 보면 좀 과하게 많이 올라간 것도 있을 것이겠고요. 요즘 뉴스 보시면 진짜 렌트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특히 하와이 같은 데는 미국에 그래서 가격이 5배 뭐 웃돈 막 이런 웃돈 줘도 뭐 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다는 심리는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좀 피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가 있겠고요. 그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것이요. 통장이면 주가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고 반면에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가서 나빴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해서 성장으로 얘기하건 기술주로 얘기하건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부밍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또 경기 민감과 했던 것들은 너무 올랐던 것들은 좀 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섹터마다 다 다릅니다. 네. 회복을 이미 그 수준을 회복 100% 회복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먼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직 먼 거. 아까 TSA는 100을 넘어서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극장 같은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 마이너스 한 35%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멀어서 지금 막 이제 영화를 보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 매출 같은 게? 예, 그럼. 네네. 그 숫자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신용카드 사용액도 아직도 한 25% 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섹터별로 보면 많이 간 것도 있겠고요. 그런 네. 것보다는 좀 덜 간 거로 보니까 이거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좀 피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피크 하여튼 그 정확한 표현하면 is peaking입니다. 천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갔는지 그건 뭐 나중에 알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오늘 금리를 좀 내려가는 윤희에 따라 보시면 앞서 이제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연이어서 하면 조금 더 설명이 부연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이해하시는데요. 예. 바로 이제 어제 오늘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을 좀 몇 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큰 건 역시 뭐 아마존이 지금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어저께 이제 4.69%인가 96%가 어저께 올라가면서 아마존 네 그건 거의 사상 최고 그 상한가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고 워낙 큰 주식이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오늘 또 올랐습니다. 0.6% 네. 올라가면서 오늘 또 아마존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였고요. 또 이제 아마존도 상당히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작년 9월 최고가를 지금 딱 한 9개월 만에 좀 회복한 겁니다. 처음 다시 간 건데 금년 1월 말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다른 것들 시켜서 엔비디아가 저렇게 난리 나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샀던 애플은 안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던 그 애플. 오늘 또 저희 방송을 기념해서 그런지 오늘 사상 최고가로 끝났어요. 애플이요? 네. 애플 사상 최고가로. 네. 물론 장중 최고가는 한 0.2% 정도, 3% 모자랐지만. 아, 차트가 애플 차트입니까? 네네네. 애플 와. 차트입니다. 1월 25일인가 뭐 2월 미칠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네. 최고가로 기록했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우리 주식 투자 주린이분들이 제일 먼저 살 주식 3개 중에 두 번째로 뽑는 마이크로소프트요. 4일 연속 사상 최고가로 갖고 있습니다. 하루 또 하루 또 쉬었습니다. 이게 또. 너무 이렇게 톤 그렇게 조절하지 마세요. 톤을 이렇게 아 듣는 사람들 안 그래도 힘든데. 아니, 그렇다는 얘기죠 저는 알파벳이죠 알파벳. 사실 유튜브가 이런 저희 그 스트리밍하고 콘텐츠 네. 프로를 제공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기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구글도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톤이 딱 니네 내 말 안 듣냐? 네. 안 들으면 이렇게 되잖아. 반면에요. 반면에 이제 이거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네. 이거에 좀 반대되는 쪽에 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밈 스탁들이죠. 밈 스탁들. 밈 주식들. 떡락 있어요? 아니 떡락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게임스탑이나 그 AMC 같은 것들이 네. 연일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흘러내는데 계속 하락하는 거로 보면 5월 이후 최대입니다. 지금요. 최장기간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뭐 떡락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흐름 자체가 이런 것들이 좀 전부 다 가는 건 아니고 쉬는 것도 분명 있죠 지금요. 네. 잘 안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마 뭐 종목이나 섹터별로 이런 분위기가 많이 좀 다른 거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주린이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미국 주식에 관련돼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해외 주식 만들기도 어렵고 아니면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연금 저축하시는 이런 분들을 다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펀드잖아요. 네. 국내 펀드도 있고 막 있을 텐데요. 아마 여기 그때
대표님도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QQQ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QQQ 같은 거 가장 편한 거죠. 사실 그 QQQ 같은 거가 나스닥 100이거든요. 네. 나스닥 100은 이제 나스닥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100개. 거기서 이제 금융이나 에너지가 좀 빠진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은 전체에서 가장 좋은 500개 이렇게 돼 있는데 나스닥 100이 지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스닥 100이 지금 8주 연속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은 제일 위에 조그맣게 노란색 있다는 것이 52주 최고가라는 표시인데 사상 최고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퀄컴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퀄컴도 같이 갈 수 있는 걸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제가 또 준비를 했죠. 그 5G 관심 있으셔가지고. 어? 아, 특별히? 뭐가 있어요? 기다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나스닥 100을요. 나스닥 100을 기다렸는데.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가 QQQ입니다. 네. QQQ요. 주당 360달러 정도 하는 거죠. 이걸 갖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QQQ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겠고요. 늘 말씀드리면 QQQ가 이제 360달러를 뭐 매주 매달 사기가 쉽지 않은 또 자제분들 사회 초년생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베스코라는 운영사에서 똑같이 만든 거 좀 저렴하게 3분의 1로 만든 게 M이 있다고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QQQM입니다. M. 예. QQQ 미니에 M이 들어가는 건데 3분의 1 정도 가격입니다. 148달러니까. 아. 이런 거 이거 똑같습니다. QQQ랑. 똑같은데 가격만 싸게 내는 거군요. 있습니다. 예. 스파이의 저렴이 버전도 있잖아요. 참고로 스파이의 가장 저렴한 거는 S5입니다. SP가 아니라 SFY가 있어요. 15달러 정도입니다. 아. 예.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고요. 말씀드렸지만 QQQ M을 포함해서 이런 100개 안에 그 갖고 계시다는 5G 관련 퀄컴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가 5G 이런 거거든요. 이태프인데 이 안에 퀄컴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애플이 먼저 가기 시작하면 이제 애플의 밑에 퀄컴은 대표적으로 애플의 동생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관련주라고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퀄컴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죠. 다만 저는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약간 그렇고요. 결국은 5G 같은 그런 ETF 이런 것들도 좋지만 가장 큰 위에 있는 거는 5G의 대부분 주식이 QQQ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오늘 좀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 얘기 이제 준비한 얘기 쭉 하나 더 있는데 한두 개가 있는데 그거 앞서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얘기를 하시고 우려하셨던 분이 많이 있잖아요. 소위 이제 제프 베조스 형님이 네.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때도 주가도 2, 3일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앤드 제시라는 분이 이제 새로 후계자가 돼서 이제 어스케부터 정식적으로 취임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 대주주가 그만두고 창업자 그만두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 받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미국에서 그런 우려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는 대단하지만 팀쿡이 뭐가 있느냐, 뭐하던 사람이 근본이 있냐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우리나라도 하지만 외국에서 많이 했던 그렇죠. 것은 사실인데요. 뭐 주가는 제가 뭐 많이 올라간 건 많이 할 텐데 저는 그 다음 걸 보여드리면 최소한 앤디 제스가 그 후계자가 어떻게 더 경영을 더 잘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애플도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고 구글도 래리 페이지 같은 그렇죠. 예, 창업자 은퇴 이후에도 고성장을 지속한 건 사실인데요. 정말 미국은 전 주식을 철명하게 파는 게 진짜 별의별 통계가 다 있거든요. 바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제 아마존은 이제 최근이니까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건 모르겠고요. 네. 절대 이게 주가가 아닙니다. 주가가 아니라 2000년부터 같은 시기열에 그렸어요. 아마존, 제일 뒤에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과 구글이잖아요. 각각이 2000년 초에 그만뒀죠. 저 스티브 잡스 때는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래리 페이지랑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먼저 그만뒀는데 그때 이후에 매출이 쭉쭉쭉쭉 계속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건 매출의 그림이거든요. 해당 사람이 그만둔 이후에. 그래서 늘 말씀드린 주가는 그 다음 얘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회사가 성장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고르게 골라서 최선의 후계자를 뽑았을 거 아닙니까? 물론 앤디 제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틀 오른 건 운이 좋아서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과거에 보면 이들의 정말 최고 경영자를 뽑은 거는 좀 인정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창업자 다음 온 경영자들 이후에 오히려 매출 같은 거 엄청 올랐다 이거죠? 오히려라기보다는 꾸준히 계속 늘었다. 꾸준히 계속 늘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든 이런 기업이 이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대단한 큰 기업들은 제가 봤던 생각이 이래요. 제가 혼자 그냥 저 객관적으로 제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후계자를 뽑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아니, 뭐 아무나 시키진 않죠. 그렇죠.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그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일본 이제 조금 더 조금 분석하신 분이면 NDGST가 이 3인, 그 2인자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3인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뽑았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더 높게 평가했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합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나중에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조금만 더 스터디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3인자였구나. 네. 네, 그 안에서는요 그런 네. 게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 여전히 많잖아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코로나 19에 대한 변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건 아시다시피 이제 54% 정도가 지금 변이 이가 지금 미국에서도 차지하고 있고요. 코로나 19 그 델타 변이가요. 걸리는 사람. 그리고 지금 그 확진자 수도 2주 만에 30% 정도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그렇지만 여전히 앞서 CNN 거 설명드렸지만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92.7% 정도로 지금 복구가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팩트가 되겠고요. 역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강한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돈이 많고 뭐 그 전 세계에 돈이 들어오고 뭐 달러가 어떻게 되고 다 얘기하겠지만 결국 진실은 하나거든요. 주식시장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실적이 진짜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랑 그 LG전자가 가이던스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아주 좋게 나오고 어저께 LG전자도 좋게 나왔는데 미국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화됩니다. 실적. 네, 실적 시즌이요. 근데 지금 2분기 이익 전망이 내 전망에 절대치는 절대 상대 작년 대비는 60% 이상 넘 증가할 텐데 이건 기저효과고 저에게 여러분이 더 주목하셔야 될 것은 전망치 자체가 상향되고 있는지 하향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건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미래세 때 후에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하는 거를 좀 보시면 도움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고 한번 이 코너에도 나왔던 거로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보시면 좋은데 여하튼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예요. 2분기 이익 전망은 전년 대비 한 60%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일 오른쪽에 보면 7.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이 7.3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3개월 동안, 직전 3개월 동안 얼마나 이익 전망이 상향됐냐는 것인데 7.3%가 이익 전망이 상향됐거든요. 네. 이게 팩트 세트 집계한 이후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어느 순간부터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볼 필요도 없이 주식시장 좀 안 좋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좀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기술주, 임의소비재, 산업재 이런 것들이 골고루 10개면 8개, 특히 기술주는 10개 중에 9개의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과 바로 그 다음 그림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림인데 지난주에는 IT가 1등으로 가장 높이가 차이 났거든요. 네. 그 컨센서스랑. 근데 이번에는 기술주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기술주가 4등 5등으로 내려갔어요. 그래도 10%가 차이가 납니다. 컨센서스랑.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가장 편합니다. 이익 전망이 전망 비율이 상향되는 쪽이 많은 쪽의 섹터이자 목표 주가의 괴리가 높은 쪽이 있죠. 그쪽이 상당히 뭐라 할까요? 가능성이 더 커져 있는 그런 쪽. 이게 주가의 높낮이랑 상관없이요. 그건 한국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그 한국 거를 보시는 방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래세 아마 고객분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미래세에 들어가서 유명관 씨 맞죠? 유명관님 맞죠? 네. 그분의 그걸 찾아보시면 오늘 이번 주 월요일에도 나왔거든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딱 될 겁니다. 꼭 보시라고 지금 한번. 바로 모셔야 되겠네. 네. 그리고 그걸 한번 설명해달라 그러세요. 네. 그럼 진짜 여러분들한테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것만이라도 한번 보시면 특히 이거 보시나 10분이면 처음에는 1시간 걸리지만 설명 자주 보시면 전 한 10분이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걸 쫙 보시면 한국, 미국 전 세계 한 번에 쫙 깔끔해집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의소비재가 네.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선택적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임의소비재라고 보시면 소파 이런 것도 엄청 팔렸대. 네? 소파. 아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소파. 네. 소파. 네.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잘 편하게 누워서 네 맞습니다. 응? 네. 텔레비전 보고 그 작년에 또 모터홈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팔렸고 네? 모터홈. 모터홈이 뭐예요? 우리나라 보면 그 뭐죠 그 차박 맞아 차박 그 캐러밴 같은 거 있죠. 네. 캐러밴 이런 그런 모터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도 많이 팔렸죠. 아. 그건 그렇고 다만 이제 시장은 늘 얘기해드리지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만 절대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은 극과 극이 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은근슬쩍 요즘
웬만한 언론이나 영국에서도 한번 하더니 갑자기 미국에서도 하고 요즘 루비니 교수가 엄청 자주 나올 겁니다. 루비니 교수는 지금 다시 한번 이런 버블이 세상이었고 여러분 많이 들어와 보셨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그러니까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경제는 안 좋아지고. 근데 이분 딱 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물가도 올라가고 경기 안 좋아지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이 보면 최근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은 그런 얘기하면서 인생 최대의 버블이 터진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루비니? 루비니 교수요. 아 이제 내가 한번 나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자주 나오시고 조금만 자주 나오신다 하여튼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죠. 아니, 저런 분들이 저 틀린 얘기하는 거는 잘 부각이 안 되고 네. 맞았을 때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 참 능력이야 그것도. 어, 대단하죠. 항상 보면 2008년에 그래서 돈 벌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드라우 같은 사람들도 건드라우도 아마 곧 나올 겁니다. 아마 축구한 조총. 체코나. 예, 예, 맞습니다. 반면 이제 그 탐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오히려 또 목표 지수를 또 올려놨거든요. 4,600 올려놨고 이분은 딱 이겁니다. 지금 기술주 팡도 사고 에너지주 사란 얘긴 하는데 문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이 있고 이럴 때마다 많은 불안불안하잖아요. 네? 지금부터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늘 사고 팔고 이런 타이밍은 최소한 미국 주식엔 별로 도움이 잘 안 될 겁니다. 아. 특히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지금 이익이 올라가는 것만 보신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래도 뭐 불안불안하신데 이거 제가 얘기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통계를 또 오늘 갖고 왔는데 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30년의 결과예요. 30년의 결과. 그러니까 이 제목은 이제 타임 시장에서의 타임 이런 거가 중요하지 타이밍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매년요. 매년. 가장 좋았던 25일을 주식을 안 갖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지수 기준으로 그래도 주식은 수익은 연평균 4.59%가 수익이 나긴 났어요. 네. 제일 오른쪽으로 그립니다. 또 제일 좋은 제일 크게 올라갔던 20일을 진짜 운이 있는지 없는지 안 갖고 있었으면 연평균 5.7%라는 거예요. 근데 연평균 닷새 제일 좋았던 닷새만 안 갖고 있더라도 연평균 수익률은 8.6인데 반해서 계속 갖고 있던 사람 있잖아요. 10.2%가 올랐다요 연평균. 저 얘기 듣고는 주식 못 팔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오늘 사가 무조건 오른다 그런 건 절대 아니죠. 내년에 주가 지금도 10% 20% 떨어져 있지만 최소한 S&P 500은 장기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을 거예요. 가만히 갖고 있으면 10% 올랐는데 그걸 이제 오늘 왕창 혼자 샀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떨어지면 재미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적립식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미국에 계신 분은 2주에 한 번 돈을 받잖아요 보통요. 그러면 꾸준히 사시는 것이. 아 근데 저 이항영 교수님이나 장우석 본부장하고 얘기하다 보면 약간 사명감 같은 게 있는 분들 같아요. 저요? 아니 실제로 내가 그런 거 느낀다니까. 장우석 본부장도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고 썼겠지. 그러니까 본인이 십몇 년 동안 두 분이 하다 보니까 네. 미국 주식에 대한 그게 생긴 거야 확신 같은 게. 그런 거 좀 있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면 소명 의식이 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ETF를 많은 사람은 가끔 또 채팅창에 쓰시잖아요. 아, ETF 팔아먹는다 그러는데 ETF 거래하신다고 저한테 이론이 떨어집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없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ETF는 운영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네. 증권사도 좀 돈을 벌지만.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코덱스 이런 거 있잖아요. 코덱스 이런 삼성자산운용 맞죠? 코덱스가 아니면은 뭐 타이거. 미래에셋의 타이거 이런 것 예, 그런 것들이 돈을 버는 거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는 9조 달러 시장에서 지금 3조 달러를 오롯이 혼자 갖고 있는 게 블랙락이거든요. 제가 오늘 안 보고 왔지만 블랙락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거 오늘 사상 최고가 갔을 겁니다. 안 지금. 봐도 뻔해. 아니 왜냐하면 아니 오늘 오늘 빠졌을 수도 있지만. 네. 자산운용사는 ETF를 360을 빼먹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얘네들은 0.00001이라도 돈을 더 벌게 돼 있어요. 그게 삼성자산운용이라 예를 들어 블랙락이거든요. 그럼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요 하나 얘기하면 네네.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안이 뭐냐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누가 금융주가 좀 된다 그랬는데 금융도 재미없고 또 최근에 이래서 IT는 될까 안 될까 성장주 될까 안 될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자기도 헷갈리고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또 그 엘라 인베스트의 린지 베리라고 이분도 여성인데 엄청나게 능력 있고 자주 언급되는 분입니다. 자산시장에서
이런 네. 이런 얘기했어요. 주식시장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시기고요. 다만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벨 투자 전략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바벨 투자 전략은 여러분들이 이미 뭐 책도 좀 있었고 이런 거 공부하신 분은 금방 검색하시는 얘기인데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바벨 투자 전략은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중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벨 투자 전략 치면 그냥 중간이 없는 그림이 이미지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선 성장주면 성장주 아니면 가치주 이런 거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갖고 가면서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외롭지 않고 이제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 시기에 한쪽으로 잘못 왔다 갔다 튀면 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은 정확하게 얘기한 걸 제가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빅테크를 포함한 성장주랑요 경기 민감주 여기서 경기 민감주는 금융주, 에너지, 산업 소재 이런 경기 민감주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는 거 포함해서 경기 민감주를 동일 비중으로 정확하게 5대5로 나눠서 그냥 갖고 가시라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왜 이러냐면 혹시 경기 회복이 둔화되면 금리가 내려가면 빅테크가 호재가 될 거란 얘기 그런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반면에 그게 아니라 지금 성장이 계속되면 경기 민감주가 더할 거 아닙니까? 네. 양쪽의 모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봤을 때는 바벨 투자 전략이다. 그래서 이거의 결론은 우리가 5대5로 우리가 칼같이 나눌 수는 없잖아요. 보통 분들이 네. 방법은 그냥 지수를 갖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아니면 얼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성장주나 이런 것들, IT나 이런 것들과 좀 금융주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안분해서 갖고 가시라는 그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미 네. 하고 계신 분도 여기 채팅창 보니까 많이 계시네요. 그러네. 바벨이란 말은 투자 전략은 꽤 유명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 알겠습니다. 바벨 투자 전략을 하면 근력이 더 생기겠네. 헬스장에 바벨들이 많죠. 자 오늘 네. 블랙라인이 올랐다 그러네요. 네, 내가 보니까요. 네. 52주 최고가가 894불 89센트고요. 네. 네, 어제 종가가 892불 68센트니까 네. 사상 최고가죠. 사실 저랑 장원수 본부장은 내기를 했잖아요. 둘이서. 뭐라고요? 누가 먼저 천가는지. 아 블랙록이? 블랙락이랑 엔비디아랑. 근데 제가 질 것 같아요. 네. 블랙이 네. 엔비 장이군요. 저는 뭐 사채로 가죠 뭐. 사채. 네. 자 오늘 좋으시겠다. 이양영 교수님과 함께 미국 주식 마감 상황 등등 투자 아이디어 좀 얻어봤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